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특별한 시골집을 발견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. 이런 식으로 옆에는 도로가 있고, 이 집이 보니까 좀 특이해요. 보면은 길가에 딱나 있는데 집이 좀 빈집 같아. 빈집. 어떻게 이런 집이 있지? 한번 사방팔방으로 한번 봐볼게요. 기와는 검은색 기와에다가 여기는 무슨 통유리 넣어놨어. 통유리 보이시죠? 아주 은폐가 돼 있어. 통유리야, 통유리. 여기는 샤시유리. 어떻게 이런 집이 여기에 이렇게 방치가 돼 있을까? 이 집은 뭐 담쟁이 같은 걸로 좀 쌓여 있고, 이 옆집이랑 같은 집인가? 어, 같은 집이네. 이거 같은 집이 보니까 문짝이 이렇게 생겼네. 야, 특이한 문짝이다. 어떻게 이런 문짝을 할 생각을 했을까? 옛날 구멍 세개 뚫린 벽돌, 블럭이죠? 그 블럭을 쌓아서 담을 해놓고, 이렇게 문짝, 나 이런 문짝 단 집은 처음 봤다. 야, 진짜. 이런 문짝 어디서 구해왔지? 보통 시골에서 언밸런스하게 그냥 샷이, 그 알루미늄 샷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런 문짝을 어디서 구해오셨는지. 나무는, 문짝은 그리스 문짝이네. 예,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돼 있고, 이렇게, 이게 그러니까 안채 같아. 안채. 아, 요쪽으로 한번 빠져가지고, 전체적인 걸 한번 봐야겠다. 시골길이 시골길. 예, 그 시골길, 이쪽 주변 풍경 보시죠. 뒤에는 이런 식으로 터가 있고, 이렇게. 사람 사는 집 같은데, 스타일로 봤을 때는. 아까 저, 요게 안채. 아까 좀, 도로가에 나와 있는 게 바깥채. 강아지도 소리 나니까. 강아지가 살아있다는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. 밥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. 저 바깥에는 말 그대로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 보니까. 방치가 돼 있는 거죠. 어우, 바깥에는 진짜 도로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차 소리 때문에 진짜 잠도 못 자겠다. 지금부터 사용 안 하니까 괜찮겠지만.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, 이렇게. 요거. 이게 안채하고 바깥에 연결. 내부가 은근히 넓네. 어둡긴 한데 은근히 넓어. 구멍이 뻥 뚫려 있네. 오, 조금만 단정해가지고 카페로 꾸며도 차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와서 밥 먹고, 아니 밥이 아니라 커피 마시고 그럴 것 같은데. 어쨌든 지금 방치돼 있어 보니까. 저 도로 쪽으로 나가서 한번 볼까? 점점 담쟁이로 완전히 다 은폐되어 있네. 어제 측면 모습은 어떠냐? 오, 이거 봐. 다 문짝이고 뭐고 이렇게 돼 있네. 오, 옛날 풍경은 그대로 있네. 옛날 집이라 이게. 아주 폴들이 옛날 문을 다 먹었네, 먹었어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기와. 플라스틱 기와라고 봐야겠죠. 이건 뭐야? 이건 이렇게 조그맣게 뭔가 이렇게, 뭐랄까. 창고 같은 거 하나 만들어놨나? 시골 다니다 보면 희한한 창고들이 간혹 있어. 창고네, 창고. 야, 저 위에 그냥 뭐, 자전거 타고 내리면 재밌겠다. 옆에 밤나무가 있고, 밤들이 이제 가을이 오고 있어서 이제 밤들이 노랗게 갈색으로 익을 때죠. 예, 주변에 풍경은 좋으네. 예,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 채를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